줄서 있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킨테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킨테츠가 어디지? 이제 요나가 나서가지고 킨테츠 하면서 요나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요나가 한 말이 그대로 영어로 했단 말이야. 말이 안 통해가지고 꾸벅꾸벅했어. 이 사람 그냥 가던 길. 랄랄. 여러분 그거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? 일본은 가게가 좀 일찍 닫아요. 8시면 닫는단 말이에요. 나고야서 2시에 가기 이런 일정이 있었어. 근데 저희가 숙소에 2시간 이렇게 도착했는데 힘들어서 둘 다 숙소에서 놀부러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일정을 소화해야지 자 나고야성을 가보자 하고 이제 주인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4시 55분이었어 그러고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나고야 4시 반 영업 종료. 우리 이제 뭐함? 그래서 뭐함? 이거 돼가지고 그렇게 첫날 일정이 빵꾸가 났어요. 빵꾸가 나서 뭐 했지? 랄랄. 첫날 한 거 퍼즈 읽기 밥 먹기 나고야서 사람 없어서 무서워 하다가 복귀하기 둘째 날 지브리파크를 가는 날이었는데 지브리파크를 2시에 예약해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어제 못 간 나고야성을 아침에 가자. 가피리와 꽃 마지막 날 밤이 궁금해요 라고 이제 또 당당하게 주인이가 주장을 했어. 근데 알람을 안 맞추고 잔 거야. 그래서 둘 다 10시에 일어나 준비 다 하니까 11시 밥 먹으니까 12시 지브리파크 갔어. 지브리파크도 5시에 닫는 거야. 그래서 2시에 가서 건물 하나 둘러보는데 온세상 일본인들 다 거기 모였는지 줄을 다 서 있어서 다 못 보고 쫓겨났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간 데가 토토로의 숲, 음악의 숲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토토로의 숲을 또 구경을 가자 하고 이제 주인이가 주장을 했어. 하고 이제 토토로의 숲을 가기로 했는데 지도에 매 우? 가까움 이라고 적혀져 있었단 말이야. 누나랑 이렇게 길을 걷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산속인 거야. 벌레도 엄청 많고 좀 이상한 거야. 누나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? 하고 있는데 여기 여쯤 와서 말벌 주의 독사 주의 이런 거 있는 거야. 물리면 죽는다고. 그래서 누나야 여기 이상한 거 같아 이거 맞아? 하고 막 가고 있는데 결국 알아챈 게 이제 지브리 파크가 진짜 숲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앞에 집이 있는 거예요. 토토로 주인공네 집이.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그 토토로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면서 랄랄랄랄라 막 이런 스포츠가 와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돌아오면서 가깝다고 했는데 거의 3km는 걸은 것 같다 하고 쓰다 왔는데 막차 시간이 지난 거야. 그래서 우리 이번 일본 여행 인생 참 기구하다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. 그리고 갑작스러운 중대 발표 주인이 4월 18일에 뭔 마이크로미킹이야 바보야 신의상 공개할 건데 저도 이제 RT 공개라는 걸 해보고 싶거든요. RT 공개했더니 막 개쩌는 공룡 로봇한 와타시가 있는 거지. 100만 RT 같은 걸 어떻게 해 신의상 1cm 짧아진다고? 야 그럼 팬티 보여 500RT 할 수 있을까?